안녕하세요. 자, 홍닥터입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이렇게 앉았냐면은 유튜브에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것들에 은근히 댓글들이 달린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답변도 달아드리고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고 또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이랑 또 리프팅에 관련되는 영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또 관심도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얼굴 지방 흡입 제가 댓글들을 한번 보는데 이쁘시네요 하고 이제 잘 또 칭찬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 변화가 크다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제 심부볼 제거 수술도 같이 하신 건가요? 볼살 지읍할 때 심부볼 제거도 같이 해주시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얼굴 지방 흡입을 할 때 그 심부볼 부위라고 하는 요 볼 요 정도 좀 부위 있죠? 예, 그 부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지방을 빼드리고 있고 또 얼굴 아래쪽에 특히나 불독살, 심수보살 이렇게 처져 있는 요 부위 끝쪽에 있는 이 부위까지 어차피 다 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위도 같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이 정말 작네요. 지읍하면 작아지나요? 그리고 환자분 수술 부위 기억해 주는 게 정말 진짜 최고네요. 아, 당연히 기억해야죠. 자, 얼굴 지읍하면은 얼굴이 진짜 작아지나요? 당연하죠. 제가 말했듯이 얼굴에서 우리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거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근육과 지방과 피부 그 중에서도 저는 지방을 빼고 지방을 깎아가지고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자, 다음 질문은 상담할 때 시술해주신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나요? 아, 당연한 얘기죠? 그죠? 시술도 당연히 제가 하고 상담도 제가 하고 오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겠죠? 단지 제가 뭐 수술이 너무 바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직접 다 수술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피부 자체가 두껍고 지방층도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 멍도 많이 들고 힘들겠죠? 상담하신 분과 같은 경우고 나이가 있어 처짐도 많은데요. 진심 하고 싶어 고민입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어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뭐 피부가 두껍다, 뭐 지방층이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피부에 지방은 붙어 있는 거고 아마 한번 제가 직접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피부가 조금 두꺼우신 분들도 있지만 피부 두꺼운 층 아래쪽으로 그래도 지방층도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너무 스키미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시술들을 여러 개 반복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수술이나 아무 시술을 안 하신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지방들이 잘 뽑히는 편이에요. 예, 뭐 피부가 두껍다고 해가지고 지방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5주 차인데 3일째만 갸름하다가 지금은 살찐 건지 수술 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 쪽에 볼펜이 있는데 부작용인가요? 자, 5주차. 5주차면은 딱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텐데 아마 제 영상에서 좀 보신 분들 중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굴에 흉살이 잡히거나 바이오본드 현상이 제일 심할 때가 3주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사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지금 5주차에 이제 이렇게 항상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이제 경과를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인데 그 시기에 그 바이오본드, 딱딱한 바이오본드 때문에 빠지지도 않고 여기가 제일 붓기가 내려가 있는 이런 앞쪽 부분이 얼굴이 네모내져 있는 것 같다거나 어디가 울퉁불퉁해서 볼이 파인 것 같거나 아니면 찝히거나 이제 이런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딱딱한 안쪽에서 바이오본드 현상 흉살 같은 것들이 딱딱하게 잡혀있는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되는데 지금 딱 그 힘든 시기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걸 보니까 딱 그 현상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관리랑 흉살들 풀릴 수 있게끔 제가 처치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오시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해결될 문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질문인지 볼까요? 1년 전에 아큐스컬프를 한 다음에 얼굴 지방 흡입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라고 또 얘기를 하셨네요. 얼굴 지방 흡입 재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아큐스컬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위가 대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어디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고 지방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제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1년 정도 지났으면 재수술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식 없이 온전히 말해주시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식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얼굴 지읍은 보통 1년이 지나면 처짐이 생긴다는데 원장님 지읍은 처짐이 안 생기나요? 얼굴 지읍하면 처짐이 생긴다. 아, 이게 진짜 정말 답답한 얘기인데 지방 흡입의 라인을 잡는 거에 있어서 얼굴 귀 아래에서부터 전부 다 입가 옆에까지 모두 라인을 다 빼주고 나면 처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게가 많이 줄여지고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깎아주기 때문에 처지질 않는데 만약에 얼굴 흡입을 조금 완벽하지 않게 내지는 옆쪽 면만 어느 정도 빼고 나면은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 이 부분만 남아가지고 얼굴이 오각형처럼 보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년쯤 있으면 모든 붓기들이 웬만큼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뺀 부위는 이렇게 꺼지고 남는 부위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거가 처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지방 흡입하면은 얼굴이 처진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게 처짐인지 아마 덜 빼셔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경과는 역시 저한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병원이 어디냐고요? 예, 강남구 신사동에 도산대로 165 여기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예, 금액은 뭐 이게 조금 난감하더라고 오픈해놓기가. 예. 그렇다고 저희 병원의 금액이 계속 달라지는 건 아니라 언제나 정가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병원에 한번 문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문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SNS 공간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광대 지방 흡입도 가능한가요? 조금만 더 공부해 보셔야겠네요. 광대 합니다. 예, 광대 잘 빼고 있어요. 엄청 작아져요. 효과도 좋고. 자, 이렇게 얼굴 흡입에 대해서 오늘 댓글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너무 많이 이제 또 궁금해 하시고 확인받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또 문제 있는 분들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고 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제 유튜브 계속 보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나 댓글 환영입니다. 이왕 보신 김에 구독이나 알람 설정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